예, 시기심의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열쇠, 시기심의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을 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외국의 대통령을 시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기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1961년생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 모양인데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 자체가 시기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다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황당한 느낌인데 시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시기심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부류가 있죠. 지식인이라든지 종교인들. 그런데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 사회가 그렇대요. 시기심이 엄청 심화됩니다. 특별히 인문학 쪽에 계신 교수들은 절대 타인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열등감을 수긍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사이의 질투심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수가 다른 교수님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그분들 얘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누구를 막 공격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요. 뭐 정의 때문에 뭐 이런 거라고 말은 하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근데 한꺼번에 싹 벗겨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뭐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딴 사람들이 그럴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시기심이 작동할 때만 입에 거품을 벌고 뛰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 뒤에는 반드시 시기심이 있다고. 시기심 없는 거에는 사회 전체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만 시기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을 가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프로이트 있죠. 프로이트 심리학자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자기 수제자가 칼 융이거든요. 칼 융이 자꾸만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기 학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프로이트 뭐 대단한 심리학자 같이 보이지만 지식이심 하나는 못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목사이기도 할까요? 목사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 가질 수도 있다. 뭐 사울하고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기심의 3대 사건 말하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의 시기심, 또 하나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형들의 시기심, 그리고 뭐 다윗과 사울이겠죠. 사울의 시기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 보세요. 뭐 가인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시기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애꿎은 사람 고생시키고 관계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뿌리에 마귀가 정말 재미톡톡이 보는 죄가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크게 일을 해요. 그래서 다 뒤집어 놓고 정신 차리고 나면은 여러 사람 죽어 있죠.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죄악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자가 지옥 갔으니까 그래도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자꾸 읽고 싶고 그러지. 그 부자가 그 짓 다 하다가 막판에 딱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갔다. 그럼 우리 분노해서 안 읽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그 인광보를 좋아합니다. 인광보라는 게 뭐죠?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거죠. 나 빼고. 인광보라고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빼고 은혜를 싫어합니다. 나는 은혜 받길 좋아하지만 딴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옛날에 그 부교육자들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들을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그 왜 니네만 잘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싫어해요. 내가 받는 은혜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는 또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광보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를 가보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인광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포장을 잘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을 한번 잠깐 분석을 하면
이게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야곱의 편애. 이것도 죄입니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형들이 시기합니다. 죄가 죄를 낳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종의 정의 구현파예요.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께 잘못을 다 말하였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같이 중립적이죠. 고자질이라 그러면 나쁜 거지만 또 잘못한 거니까 죄니까 또 자복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죠. 아버지가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그 노년에 얻으면 뭐 사랑하나? 더 사랑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대요. 아버지는 좀 덜한데 엄마가 그렇대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더 사랑하는 애가 있대요. 여러 명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채색 옷을 입혀요? 이 채색 옷은 더 사랑의 증명이 아니고 죽이고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더 사랑받아가지고 채색 옷 입히면요. 빨리 벗으세요. 그거 입고 있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사랑이 사실은 더 미움을 낳게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4절을 보니까 형제들끼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참 비극이죠. 편안하게 말도 못해요. 형제들끼리. 왜 그렇죠? 이게 막 분노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거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더 사랑하니까 더욱 미워했다. 더 사랑이 더 미움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꿈 두 가지 꾸죠. 곡식당 꿈. 뭐 절하더라 그랬더니 더 미워했고. 해와 달과 열한별 뭐 절하는 꿈. 그랬더니 더욱 미워하였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꿈에서는 아버지까지도 열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10절이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버지까지 열받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11절에 형들이 시기하더라.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얼마나 한 가정을 망치는지 또 개개인을 망치는지 관계를 깨버리는지 우리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 가정같이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셉 가정과 같이 되는 가정도 될 수 있고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루션 두 가지죠.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시기를 받는 대상 요셉 같은 입장에서 또는 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 지침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시기심 생기거든요. 안 만나도 생기니 만나면 얼마나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거 극복해야 되거든요. 당장 고성선교부터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기를 당하는 그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신다. 하여튼 겸손하라. 어떤 문화권에서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화권에서도 겸손하라 이건 다 있어요. 아프리카가도 있고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있고요. 뭐 어딜 가나 겸손하라는 덕목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폼 잡으려고. 남자분도 돈을 왜 벌어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서 너 돈 왜 버냐 그랬더니 좋은 차 살라고. 그 좋은 차 사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야 폼이 난대. 뽀대가 난대. 그래서 그랬죠. 너 그렇게 해보라고. 죽는다고.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그 부자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죽을지 골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겸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지는 건데 겸손을 하라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생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거든요. 있는 시기심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자극까지 하냐?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다음에 거만한 마음,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겸손치 못하게 돼요. 겸손, 자기는 겸손치 않은 게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이웃들이 다 적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가끔 이렇게 톡쇼 같은 데 나오면은 나 힘들다 뭐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잠깐 말을 해요. 왜 죽는 소리 하죠? 시기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롱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유재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에 관한 덕목을 거의 규율에 해당될 정도로 강하게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같이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그 뭐라 그러지? 누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들판에서 누가 보기를 하나 이동해 다녀야 되고 배신자도 나올 수 있고 칭기스칸 스토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유목민들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 하면은 제도적으로요. 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권력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요. 칭기스칸의 유언이 뭐였는지 알아요? 절대로 왕궁 속에 들어가 살지 말고 텐트 치고 살라고. 근데 그거를 쿠빌라이 칸이 깼죠. 그죠? 깨가지고 세조. 원세조라 그러죠. 세조. 그 북경 들어가가지고 자금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원나라의 몽골의 스피릿은 우리는 텐트 치고 사는 거다. 그 겸손함이거든요. 황제지만 칸이지만 황제 겸 칸이잖아요. 왕궁 안 들어간다. 근데 쿠빌라이 때부터 들어가서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유목민들은 규율이에요. 철저하게. 교만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성교 가잖아요. 성교 가면은 혼자 준비를 너무 잘해와.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그렇게 했더라고. 타면 안 된다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그죠? 토시하고 선블락 바르고 난 누군가 했어요. 눈만 반짝반짝해. 그거 우리가 얼마나 시기했는지 알아요? 혼자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네. 우린 다 죽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비 맞으면 같이 비 맞아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자기 힘들다 그러면 약간의 준비 눈에 안 띄게. 근데 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남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혼자만 갈비 구워 먹고 그러면 그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들은 그걸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하려면 다 같이 아니면은 하지 않도록. 이게 유목민들의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세련됐다는 건 뭐냐면 세련되게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게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저질 문화일수록 이게 없어요. 뻑이고 자랑하고. 내가 그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토인들 문화 있잖아요. 그 추장이라고 막 깃털 잔뜩 하고 막 혼자 이렇게 튀잖아요. 그게 저질 문화예요. 근데 고급 문화일수록 잘 안 튀어요. 누가 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청바지 입고 맨날 터들넥 그 무슨 뭐 저렇게 목에 올라오는 거, 목폴라 같은 거 막 입고 다니고. 그것도 검은색 하나.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 아는 거거든요. 자기는 실력으로 승부 보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뻐기는 걸 통해서 안 한다라는 거. 그게 일종의 겸손함일 수도 있겠죠. 제일 어리석은 건 스스로가 채색옷 사서 입는 거예요. 그 제일 어리석은 거고. 누가 잠깐 또 입혀줘요. 사랑한다고. 그럴 때 빨리 벗어서 무명옷으로 갈아입는 게 능력입니다. 경주 최부자가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부를 이어가죠. 이게 부자가 됐다 이거보다도 이 집안은 정말 지혜로운 집안이에요. 가훈 있는 거 아시죠?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 하지 말라. 돈과 권력 같이 갖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고. 재산은 1년에 1만 석씩만 늘려라. 너무 빠르게 부자 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 잘 대접해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도록 해라. 인정받게 하라. 그리고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이나 밭 사가지고 치부하지 마라. 남의 약정 갖고 돈 벌지 마라. 그죠? 피눈물 갖고 돈 벌지 마라. 다섯 번째 며느리인데 며느리는 시집 오면은 부잣집에 시집 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휘황찬란하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무조건 무명 옷 입어라. 검소함과 겸손함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3년 무명 옷 입으면요. 그 다음에 익숙해져가지고 좋은 거 줘도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오래 가는 거죠.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부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건 뭐 가훈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재물은 분뇨와 같다. 분뇨. 그래서 모아두면 냄새나는데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고. 돈도 그래요. 재물이 이게 똑같은 거라고. 우리 더 가진 것들이 그냥 모아놓고 뻑이면 이게 썩어요. 근데 그 나눠주면은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의 성도들은 이 말씀 붙들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은혜 부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 겸손함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대만 선교 가서 특이한 점을 봤는데 이거 뭐 좋은 거니까 얘기할게요. 이게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만 여자들도 좋아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없는 좀 이렇게 한심한 놈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슨 남봉꾼이 돼 버리잖아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아, 근데 내가 멋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철저히 절제하고 겸손하고 그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략인지 더 인기가 높아지더라고. 대단하다고. 이제 존경까지. 이제 제가 꺾어야겠어. 저러다가 이제 교주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야, 저 나이에 이제 20대 저런 성숙함이 다 있구나. 되게 이렇게 뭐 50대 되더라도 철없는 사람 되게 많이 보는데 아, 20대도 저렇게 겸손하구나.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일 한심한 게 뭐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시기 질투 때문에 저래.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뭐 남전도에 그러는데 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전도쯤 되는 사람이 저분 저 왜 저래? 그리고 아, 저 시기 질투 때문에 저래. 그럼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저 사람 좀 왜 저런 행동을 해? 그러면 시기 질투 때문에 저래. 치욕이에요. 그거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믿지도 않았던 경주 최부자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시기를 하는 쪽이에요. 시기를 하는 쪽. 이건 뭐 성령이 다스려 줘야 되겠지만 일단 지침이에요. 이건 성령 앞에 이게 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씻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달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세로서의 팁을 좀 말한다 그러면은 내가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분노와 적개심이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시기심은요. 자기는 시기심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게 포장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기심이 뭐라고요? 대부분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지 뭐 권선징악이지. 근데 그 내용은 시기심이거든. 그 저놈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분노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시기하는 분이에요. 적개심이 많은 분들 있죠. 그 시기 많이 하는 분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사울도 분노했잖아요. 적개심 가졌잖아요. 그게 정당한가? 아니 자기 부하가 그 골리앗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만만이라 그러고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자기 휘하에 있으니까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 정당한가 물어봤으면 달라졌겠죠. 근데 그 정당하지 않잖아요. 가인도 아니 동생이 예배 받았는데 그럼 나는 문제가 뭔가? 그럼 나도 동생 같이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회복이 될 건데 분노하고 적개심 가지고 죽이는 게 그게 어떻게 정당해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야 될 게 그거예요. 시기심은요. 분노로 나타나요. 적개심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분노와 적개심이 생길 때마다 이게 정당한가 이걸 물어야 되고 묻게 되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면 성령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달라고 그러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풀 수 있는 막 관계가 깨졌잖아요. 풀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대요. 첫째는 책망이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들을 수 있는 용기, 또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럼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걸 시기심에 적용한다 그러면
분노와 적개심이 시기로 인한 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충고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고 시기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있어야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나는 정당하고 너 틀렸다 그러는 거는요,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요즘에 미투 운동 이런 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 내용이 뭐죠? 뭐 이런 거죠. 나는 피해자다. 너 나쁜 놈이야. 뭐 여러 부분에서 미투가 나오잖아요. 나 피해자고 너 나쁜 놈이야. 이걸로 장기적으로 사회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탓이요,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잘못했고 문제는 내게 있어.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큰 방향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주도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라고 해서 내가 문제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 지금도 시기심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내가 문제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지. 나는 정당한데 너 틀렸다라고 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그게 홉스가 얘기했던 그 정글 사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이번 선교를 앞두고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내 탓이요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시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선 부분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받은 축복이 있다 그러면 겸손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상하게 난 교회만 가면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 이상하게 죄인들만 보이고 부당함만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부당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남미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요? 아프리카에 사는 누구에 대해서 분노심과 적개심이 생겨요?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분노심과 적개심이 생긴 거죠. 시기입니다. 시기. 분노와 적개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정의론자도 아니고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라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지고 엎드릴 줄 알 때 그때 그게 해결이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던지는 이 시기심이라는 돌멩이에 맞아서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받은 거 받아서 다시 집어던져서 마귀의 대가리를 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